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훌쩍 뛰어넘은 타국에서 교수로, 의사로, 때로는 모험가로 살아온 그녀. 그렇게 잘 나가던 그녀에게 어느 날 정체 모를 병마가 닥칩니다. 병의 정체를 찾는 것은 물론 완치가 없는 병과 함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어내야 했을까요?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지나영 교수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에너지가 넘치셔서 사실 아픈 분이라고는 제가 생각도 못했어요. 아, 제 그런 말 되게 많이 듣고 제가 원래 굉장히 에너지가 많아서 그래도 네. 안 아프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오해가 꾀병 아니냐. 근데 여기 올 때까지 계속 쉬었어요. 아 정말요. 에너지 절약하려고. 네.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병마를 맞이하게 되신 건데요. 그 이후에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멈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좀 몸이 만성 질환도 있고 해서 제가 오늘 좀 앉아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대구 출신인데요. 미국에 가가지고 20년 살았어요. 근데 제가 가족도 없고 혼자 정신과 영어만 하면서 한국말을 거의 안 하고 살아가지고 영어랑 한국어 이렇게 좀 짬뽕도 나오고 또 제가 대구에 있다 보니까 그 대구 말이 제 네이티브잖아요. 그래서 또 특히 또 말 빨라지고 흥분하면 대구 사투리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3 languages 좀 섞어서 쓰더라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제 삶을 통해서 제가 그 안에서 느끼고 배운 점, 특히 정신과 의사로서 두 문화에서 살면서 얻은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2017년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비실비실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에베레스트도 갔다 오고 얼마 전에 그렇게 열심히 살고 결혼도 하고 교수로서 의사로서 자리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있던 하루였어요. 어느 날 그때 남편과 long distance 이 장거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2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등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근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제 복싱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러나? 근데 복싱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2시간 가는 동안 온몸으로 아픈 게 퍼졌어요. 그래서 나도 좀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그래서 거의 집에를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다 했어도 그래도 설마 뭐 몸살 근육통이겠지, 낫겠지, 한 일주 아프면 낫겠지 그랬는데 이것이 결국 그 2017년 5월 하루 아픈 후에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낫기는커녕 더 많은 증상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근육통 오한이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한 2주 정도 있더니 낫기보다 심장이 막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또 병원에 가보고 그때 괜찮대. 별 이상 없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머리가 막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정말. 그리고 또 병원에 갔어요. 근데 또 뭐 MRI 찍어 또 괜찮대. 그러더니 또 그래서 좀 괜찮아 있다 보니 또 하루는 밤에 너무 아파서 깼는데 장이 막 꼬이듯이 아파서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맹장염도 알아봤는데 그보다 더 아팠었어요. 그래서 난 정말 큰 심각한 일이 있구나 하고 응급실에 갔거든요. 사르데이, 토요일에. 근데 또 괜찮대. 이런 일이 몇 개월이 있는데 나는 정말 조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내 몸에. 근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모르시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우울증, 불안증 아니냐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알았어요. 이게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아니라는 거.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우연히 우리 남편이 이제 낫진 않고 6개월을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뭐가 아니긴 아닌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는 환자 중에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랑 나랑 느낌이 비슷하대요. 그 사람은 만성 방광염이 있었어요. 근데 오면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겠다, 너무 힘들어서 못 일어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나랑 되게 비슷하대. 그래서 제가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존스 홉킨스의 만성 피로 증후군을 하시는 소아과 교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을 하는 어른을 하시는 의사는 존스 홉킨스에도 없어요. 그만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질환인데, 그래서 제가 소아과 교수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제 설명을 드리니까 이것이 자율신경계 장애하고 만성 피로 증후군이 같이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왜냐면 제가 자율신경계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들어보셨어요? 자율신경계에는 부교감, 교감이 길항작용을 해요.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내리고 이렇게 상반되는 작용을 길항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두 놈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요한 거 조절하기 위해서요. 우리 중요한 거 뭐 조절하냐면 혈압, 그다음에 심박수, 호흡, 체온, 잠, 위장관을 지들이 조절을 해, 자율적으로.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되죠? 이거 심장 뛰고 혈압하고 이거를 지들이 조절해야지 내가 조절해야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도 못 자 죽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되는 게 자율신경계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생 신경 안 쓰고 살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됐냐면, 그날 근육통 온몸에 퍼진 이상한 날 있잖아요. 그날 아마 감염이었을 거예요. 무슨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이었어요. 근데 그 감염이 감염이 되면 면역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 면역, 자가 면역 말은 들어보셨죠? 그게 면역이 우리 백혈구 이런 애들이 이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잡아먹는 게 면역이잖아요. 근데 자가 면역은 얘들이 박테리아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나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근육통이 있은 날이 감염이었고, 내 면역계가 내 자율신경계를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잘하고 있던 교감, 부교감이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혈압이 조절이 안 돼, 맥박이 조절이 안 돼, 위장관이 조절이 안 돼, 혈류가 머리로 잘 안 가.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장기 검사를 하면 다 정상이에요. 뇌가 이상한 거 아니죠. 심장이 이상한 거 아니죠. 장이 이상한 거 아닌 거야. 그러니까 검사하면 다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당신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교수님, 그러면 최종적인 병명이 나왔나요? 예, 제가 특수 검사를 받고 이렇게 기립경 검사라고 세워가지고 환자를 혈압과 맥박을 재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저는 신경매개 저혈압이 나왔고, 그 전에도 또 기립성 빈맥 증후군도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계 장애 중에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답을 찾는데 내가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 답을 찾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고 비실비실 이렇게 사시면서 온갖 오해란 오해는 다 받고, 왜 멀쩡한데 왜 그러냐, 게으르냐, 정신 상태가 안 됐다, 스트레스를 해결 못한다, 이런 말. 정말 제가 아파 보니까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난 좀 나름 정신력이 있다 이래서 난 아픈 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오해는 참 힘들더라고요. 이런 제 이야기를 글로 쓴 이유도 좀 알리고, 고생하는 분 좀 위로도 해주고 싶었어요. 좀 이해도 받고 오해의 바다에서 끌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 바다에서 헤엄쳐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제가 삶이 쓴 거예요. 그때 그 쓰기 전까지 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 메디컬 스쿨에, 존스 홉킨스 메디컬 스쿨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병원도 많아요. 그 중에 케네디 크리거 인스티튜트라고 연계 병원이 그 캠퍼스에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소아, 뇌신경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존스홉킨스 연계고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질환을 하고, 저는 발달장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폐증하고 다른 여러 발달장애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환경이 정말 많은 곳에서 좀 치료가 되지 않은,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아이들과 부모님들 같이 도와주고 하는 그런 환경에 있고, 저는 아주 제 환경이 정말 좋고, 그래서 그 아이들 조금씩이라도 좋게 해주는, 그런데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그런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 그리고 교수로서 그 존스홉킨스 레지던트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게 제 아프기 전이었죠. 여러 사람들이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미국으로 가셨어요? 25살에? 영어도 잘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좀 의외의 예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레지던트 재수를 하게 됐어요. 레지던트 재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게 인턴 숫자랑 레지던트 뽑는 숫자랑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전 조금 경쟁률 있는 정신과에 지원했어요. 전 항상 정신과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직접 겪었지만 사람이 몸이 아픈 거는 건강한 정신으로 극복이 좀 돼요.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몸은 멀쩡한데 마음과 정신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정신건강이 어느 의학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마음과 정신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정신과를 정말 불타게 정신과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학교 애들도 다 알았고. 그래서 제가 정신과를 내가 봤을 때 제일 좀 좋아 보이는 정신과에 지원을 했는데 한국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게 나의 좀 첫 번째 큰 실패였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슬펐어요. 딴 사람들 이제 다 졸업하고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나는 이제 울면서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이제 내가 좀 슬퍼하고 원망하면서 막 엄청 좌절했다면은 여기 제가 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생각하면 또 뭐 하는 대로 되는 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좀 엉뚱한 생각인데, 제가 대구가톨릭 의과대학 나왔거든요. 다 1학년 때 미국에 견학을 한 달 여름 동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미국에 갔는데 청강을 했거든요. 애들 바이올로지, 생물 뭐 이런 거, 화학 이런 거 들어가서 들었는데, 교수님이 질문하는데 딴 애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아는 거야, 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많더라고요. 좀 자신감이 있네, 해도 되는 것이다, 뭐 해볼 만한 것이네,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그때 그 1년을 미국에 가서 써보자. 미국에 가서 이제 돈은 못 벌죠. 있는 돈 써야 되고 인턴 때 벌은 돈 써야 되는데, 영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의사 면허 시험을 쳐서 의사 면허가 있으면 어떨까? 잘 모르면서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뭐 연수를 간다거나 해도 도움 되겠지, 이런 좀 막연한, 또 별 계획 없이 막연한 생각으로 미국 가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좀 막연했냐면은, 제가 미국에 우리 진짜 식구 온 뭐 가족 친척 다 털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영어를 어릴 때부터 했는 사람 아니죠. 다 알죠, 영어 울렁증. 그런 사람이 이제 미국에 1년에 가겠다, 그러니까 좀 황당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부모님도 늘 그랬다시피 내가 좀 엉뚱한 거 도전한다는 걸 말리지 않으셨어요, 항상. 그래서 아무 별 계획 없이 정말 이걸 맨땅에 헤딩이라 하죠. 떨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미국 비행기를 끊어서 갑니다. 별로 계획도 없이. 그래서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좀 엉뚱하죠, 예? 근데 제가 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존스홉킨스 교수가 어떻게 되셨어요? 이렇게 많이 묻는데, 그것도 전혀 계획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스턴에 갔어요. 그것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떨어진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보스턴을 꼭 가고 싶대. 얼결에 그 친구한테 엮여서 보스턴에 가게 됩니다. 가서 나는 계획이 많잖아요. 시험을 이제 그때 알아보니, 자세히 알아보니 시험을 5개나 쳐야 돼요. 1, 2, 3 차, 난 영어, 그 다음에 실기시험. 이 5개를 1년에 칠락해봐. 한 달에 두 달에 한 개씩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막 그 공부, 어학연수부터 시작해야지. 영어도 못하잖아요. 어학연수부터 시작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코도 지금 석자인데 거기에 그 여러 다른 나라에서 미국 의사 돼보겠다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좀 별 생각 없을 것 같죠? 젊은 사람. 근데 좀 나이 많고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힘든 상황을 피해서 오신 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 전쟁 나고 있잖아. 막 탈리반 이런 거 피해서 온 사람.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좀 약간 정치적 이런 것 때문에 피해서 온 사람. 또 쿠바에서 독재가 있는데 피해. 이렇게 아니면 되게 가난한 나라에서 좀 힘들게 오신 약간 난민 같은 분들이 많아서 나이도 좀 많으시고 공부한 지도 한참 된 분들이 이제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분들이 나는 쌩쌩하잖아. 지금 인턴 떨어지자마자 왔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물으러 오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코드 석자인데 이제 물어보실 때마다 내 거 딱 덮고 밖에 나와서 열심히 가르쳐 드렸어요. 같이 공부를 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여러 번 떨어졌다 시험 붙은 거예요. 그 이제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러 왔었는데 이제 내가 거의 이제 가해시켜 주신 거 비슷한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지 선생 고맙다고 내가 붙었다고 그러시면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자기가 하버드 의대에 내과 연구하시는 한국인 분을 한 분 아는데 만나볼래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이제 고마운 마음에 이제 알려주신 거야. 근데 나는 그때까지는 미국에 있을 생각이 없었어요. 난 재수 5개 다 빨리 치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괜찮아요. 내가 정신과였으면 바로 갔을 텐데 이제 이때는 괜찮습니다 했어요. 제가 성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제가 원래 100점 만점인데 99점 나오고 이게 거의 한 상위 3% 정도 나왔어요.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잘 나왔어요.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시험 친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딱 받는 순간 마음이 바뀌더라고.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 선생님 다시 찾아가서 그 교수님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분은 내과잖아.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어. 정신과 아시는 분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우연히 또 하버드 정신과 교수님을 한 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한테 내가 내 이력서하고 내가 연구를 하고 싶은 거를 넣은 거예요. 그 연구소에. 이게 엄청난 하버드 이제 뇌영상연구소라고 엄청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소였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힘든 데인데 이게 내놓고 제가 다른 데도 많이 냈어요. 여기는 되겠나 싶어서. 사실 제가 또 될 것 같지 않은 일에 도전한 거예요. 하버드 연구소도 그렇고 딴 연구소도 내 경력도 아무것도 없고 연구 경력도 없고 말도 어눌하고 안 되는데 냈는데 아무 데도 연락이 안 왔고 그 하버드 연구소에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락 안 올 때 이제 뭐 접고 가야 되나 하다가 이제 와서 내가 뛸 듯이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인터뷰를 3번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 앞길도 바쁜 상황에 약간 손을 뻗친 사람에게 다시 제가 도움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 항상 그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어떤 처지에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 있으면 너무 자기끼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라고. 이 연결의 거울이나 그리고 그러면서 나도 그것이 괴롭지 않았던 거지. 그렇게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런 삶을 하면서 그 하버드는 내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했던 곳에 제가 거의 1년을 있으면서 엄청난 연구도 배우고 뇌영상 연구를 배우고 논문도 쓰고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자기 꿈이나 자기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 탄탄대로 순탄하게 가는 사람 정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보이는 사람도 사실 보면 안 그래요. 특히 또 내면을 보면 제가 정신과 의사니까 내면을 보면 다 힘든 그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편이 저를 핏볼 그래요. 핏볼. 핏볼. 이게 핏볼 다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무릎에는 닿지 않는 그런 dog이에요. 개인데 그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자기 꿈이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향성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뭐가 생겨 이렇게 barrier가 영어 뭐 이런 거. 너 레지던트 떨어졌어. 뭐 이런 거. 거기 어떻게 할래? 이런 게 생겨. 그럴 때 그렇네 이러고 거기서 주저앉거나 트는 수 있잖아요. 이게 트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부딪혀 보는 사람이 그 길을 더 꾸준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정신과를 미국에서 한다니까 진짜 하나도 거의 빠지지 않고 나한테 그랬어요. 영어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정신과 할래? 진짜 교수님도 그렇고 친한 교수님도 그렇고 딴 거 해야 되는 거 아이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있으면 잘 쉽게 그거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영어 그가 내지만 내가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로 가서 인터뷰를 해보자. 그래갖고 자기들이 나를 붙여주면 그 영어로 된다는 거고, 자기들이 날 떨어뜨리면 내가 성적도 좋고 연구 경력도 하버드에서 있고 한데 떨어졌으니까 아 영어가 안 돼서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일단 정신과 다 냅니다. 다 냈는데 다 오라고 하더라고. 이제 서류상은 괜찮잖아. 가서 인터뷰를 정말 땀 흘리면서 했어요. 왜냐면 안 되는 영어로 나 영어 정신과 할 만큼 된다 칼락해봐.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내가 한 번 인터뷰할 때마다 정말 1kg씩 살이 빠지더라고. 내가 살 진짜 안 빠지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인터뷰를 내가 말하는 공격성 인터뷰라고 가서 질문을 내가 해. 이제 미국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한국에는 이렇게 쭉 세워놓고 면접관들이 질문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거든. 둘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인터뷰해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그냥 둘이 대화하면서 내가 질문을 더 해버리면 내가 질문 받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둘이 재밌게 얘기하다 끝나면 저 사람은 이제 내가 인터뷰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인터뷰를 다 했는 데마다 다 나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되는구나. 이 영어로 되는구나. 그래 들어갔는데 아 진짜 힘들었어요. 한번 상상해봐요. 어느 딴 나라 가서 딴 나라 말로 정신과 한다고 상상해봐요. 내가 딱 고지경이 된 거예요. 딱 가서 앉아있는데 의사라고. 환자가 말하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스턴에서 2년 있어서 미국도 악센트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한 2~3달을 거의 매일 울었어요. 이케가 우야노 이런 이클났다 이래가 의사겠나 이런 좀 자괴감이랄까 자책감이랄까 의사가 이 모양이니 그랬는데 이제 그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똑같아. 그때 주저앉아 버리면 포기하는 거예요. 나 포기했을 수도 있죠. 이제 2~3달을 울었으니까 그때 내가 그만뒀으면 이제 거기 안 했었겠죠. 뭐 딴 거 했거나. 근데 이제 버텼어. 계속 버텼어. 누가 나를 나가라 하면 모를까. 나는 안 나간다. 이 자세로 버텼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것이 영어가 언어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면 늘어요. 그리고 내가 말했죠. 무조건 계속 하라고. 뒤로 빠지면 안 돼. 계속 몰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살고 하루 사니까 그 다음 날이 더 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 맨날 실수할 때마다 또 못 알아다가 또 뭐 정신 못 차리게 할 때마다 나야 너 오늘 하루 종일 영어 했으니 내일 좀 더 나을 거야. 니 오늘 이 정도면 잘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 달래고 그걸 다시 포기 안 합니다. 계속 물고 있죠. 계속 물고 있고 그런 쉽게 이제 왔을 때 좌절이 왔을 때 내려놓지 않는 그 꿈을 내려놓지 않는 게 그 사람이 그 꿈을 정말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안주하느냐 뭐 그런 사람도 나쁜 삶은 아니지만 자기가 정말 꿈에 도달하고 싶다면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안 된다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지 않고 그래도 이제 막 부딪혀 보는 거죠. 깨져도 부딪혀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 하고 싶은데 주저하시는 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요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패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떠냐면은 뭐를 해갖고 실패하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해. 근데 사실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게 실패를 하지 않는 길만 간다면 그 길은 사실 자기한테는 그렇게 큰 발전이나 성장이 있는 길은 아니에요. 왜냐면 실패를 하는 데를 가야 내가 성장하는 거잖아. 내가 영어를 모르는데 가야 영어를 느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실패를 해도 된다, 못해도 된다, 넘어져도 된다. 그 자세로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괴감도 덜 들고 내가 뭐 영어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 핏불 성격에 또 어떤 게 있냐면 다른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넘어졌을 때의 자세예요. 넘어지게 돼 있어. 뭐든지 이제 자기가 조금 더 성장하는 길을 선택했잖아요. 자기 꿈을 가다 보면 그때 좌절하는 사람과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의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제일 큰 차이는 내 마음의 자세예요. 긍정적인 마음 자세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 상황 안에 장점과 단점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신과를 하니까 수많은 사람의 삶을 듣잖아요. 정말 다 양면이 다 있어요. 모든 삶에.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잖아. 그러면은 나 생망했다 이까지 말고 그 안에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자기한테 계속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애기들한테도 가르쳐줘야 돼요. 애가 만약에 넘어졌잖아요. 자전거 타다 넘어졌잖아. 그러면 너 넘어졌네. 아이고 아프지. 근데 있잖아. 너 그래도 자전거 이제 배웠잖아. 이게 어디야? 이렇게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걸 계속 가르쳐줘야 되고, 근데 그 안에 있으면 몰라. 내가 지금 깨져갖고 아픈데 그 생각이 드냔 말이지. 내가 아파서 누워서 1년 반을 지냈거든요. 그때 그 생각이 드냔 말이야. 안 들어. 억울한 마음과 원망만 듭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때 그렇게 계속 억울하고 원망해 하는 사람과 그때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이 안에서도 저 양쪽 면이 있다. 나는 있다고 믿어야 돼. 그러는 사람과의 결과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후에 내가 항상 이 상황에서도 내가 뭔가 건질 게 있다. 난 여기서 뭔가를 꺼내겠다. 성장과 배움을 꺼내겠다고 생각해서 여기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영어 표현에 이게 있어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이게 라이닝이 뭐냐면은 이게 옷이잖아. 안감이 라이닝이에요. Every cloud 봐봐요. cloud을 보면 여기 보면 까맣잖아. 밖에서 보면 겉감이 까맣잖아요. 그쵸? 뒤에는 어때요? 뒤에가 햇빛이잖아. Every cloud, 우리가 보면 까만 cloud, 내 감은 silver lining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넘어져갖고 일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상황 다 정말 다 힘드신 분이 너무 많고, 저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안타깝고 막 눈물 나요. 그 너무 막 자기 사업이 다 막 닫아야 되고 이런 굉장히 힘든데, 그때 힘들고 원망하게 되는 게 정상이라 했죠. 그때 이제 정신이죠. 이게 마인드죠. 내 마인드로 아니야, 이 깜깜한 클라우드 뒤에 silver lining이 반짝이는 뒷면이 있어. 라고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1, 2년, 3년 후의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원망, 이 병이 나한테 왜 온 거야? 아니면 이 코로나 이게 뭐야? 그게 정상 반응이지만 그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머리가 다 그래요. 이 머리가 분노와 원망이 활성화됐을 때는 분노와 원망에 관련된 생각과 이모션을 계속 꺼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에서는 쭉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봐요. 내가 그걸 딱 끊고 아니야, 여기 저쪽 편 실버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 내 원망 반응을 좀 끊어줬잖아요. 여기 안에도 뭐가 있을 거야. 나 그래도 앉아서 지금 내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아팠을 때, 누워서 꼼짝도 못했을 때, 밖에도 못 나오고 사람도 못 만나고 내 혼자 있을 때, 그 누워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스탠드를 샀어요. 그때 이제 책을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저 silver lining이 뭐가 있을 거야라고 의지를 갖고 찾다 보면 뭐가 눈에 보입니다. 왜냐면 아까 계속 원망, 절망하면 그것만 계속 보인다 했죠? 똑같은 거예요. 머리가 일단 뭔가 파지티브한 게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글로 눈이 떠지고 생각도 글로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한테 기회가 더 보이고 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 자세가 정말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은 그냥 생각 안 나. 억지로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비슷한 얘기인데 이런 말이 또 있어요.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긍정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다 환경이 틀리잖아. 금수저죠 이런 말 하죠. 태어난 것, 환경, 교육,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뭘 받느냐가 조금 다르잖아요. 그 인생이 when life gives you lemons, 인생이 나한테 뭘 줬잖아요. 이게 미국에서는 레몬이 맛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레몬하면 예쁜 건 줄 아는데 레몬은 사실 써서 못 먹어요. 이거는 딴 과일은 맛있잖아. 이건 못 먹어요. 셔고 쓰고 쓸쓸해서 못 먹습니다. 뭐 음식에 이렇게 넣을 수는 있지 지 자체는 과일이 아니에요. 못 먹어요. 그거를 줬잖아. 그럼 왜, 사과를 줘야지.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레몬 쓴 걸 줬더라도 나는 그거에 불평하기보다는 이걸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면 되잖아. 이 레몬이라 쓴 걸 지어 짜고 단 걸 좀 넣으면 레모네이드, 물 좀 넣으면 레모네이드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가 또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딴 사람은 저건데 나는 왜 이거냐.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짜낼 수 있는 거를 짜내면 다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한 거 모든 상황과 성향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을 꺼내서 그 신맛에 단맛을 좀 넣으면 레모네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환경, 거기까지 살아온 역사, 그리고 뭐 트라우마나 주어진 환경, 그런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1등 엄마라서 난 잘났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내 주어진 역사 안에서, 내 주어진 능력 안에서 난 참 잘하고 있어. 그 말을 꼭 스스로에게 해주라고. 제가 그래요. 나 참 잘하고 있어. 나 참 잘하고 있어. 내가 레몬 받았지만 나 레모네이드 만들고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이런 자세로 긍정적인 몸을 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분은 그런 기회나 다른 것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오게 되고 그런 기회를 잘 캐치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누워 있을 때도 정말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쉽진 않았어요. 이렇게 chronic illness, 우리말로 하면 만성 질환이죠. 제가 이제 만성 질환이, 이 두 질환이 자율신경계 장애, 그 다음에 Chronic Fatigue Syndrome, 이게 만성 피로 증후군인데 두 개 다 치료가 쉽지 않고, 내가 진단받는데 6개월 걸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료가 쉽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 증후군의 피로는 지금 답이 없어요. 현대인은 다 만성 피로 있다 그러잖아. 뭐 음료도 많죠, 만성 피로. 근데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의 만성 피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Pathologic Fatigue, 병적인 피로인데, 제가 어땠냐면은 제일 심하게 아팠을 때는 아침밥 챙겨 먹잖아요. 아침에 일나서 그러면 냉장고 가서 꺼내서 챙겨 먹잖아. 그 일 하고 나서 뻗어 누워서 몇 시간을 비실비실 일어나질 못합니다. 그 피로가, 제가 그 건강했을 때 내가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갔다 왔거든요.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그 에너지가 있던 사람인데 이게 지금 밥 15분 정도 챙겨 먹고 나서 거의 뭐 에베레스트 갔다 온 것처럼 들어 누워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피로죠. 휴대폰 오래되면 배터리 막 가잖아요. 그럼 얘가 충전도 잘 안 되면서 금방 방전되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해. 삶이 이제 Chronic Fatigue Syndrome, 좀 만성 피로 증후군,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배터리가 한 5% 10% 됐다가 씩 방전되는. 그러면 이제 누워서 이제 충전해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사는데, 근데 그것이 또 나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자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배터리가 지금 100%씩 있으시잖아요, 있다고 보고. 근데 그 배터리가 자기 10%밖에 없다고 한번 상상해봐요. 상상해봐요. 밥 먹는 것 자체도 그게 방전이 될 수 있어. 그 엄청 그 아깝고 귀한 느낌 안 들어요? 그 휴대폰에 만약에 우리 5% 남아있으면 전화 막 중요하지, 전화는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리고 앱 같은 것도 중요한 거 아니면 안 하겠죠. 그 똑같아요. 내가 에너지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정신 그냥 확 차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할 여유도 없고, 이 에너지하고 타임, 내 삶이 너무 아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거나 남 눈치나 남 실망 안 시키려고 이런, 거기 가서 눈도장이로 찍어야, 이런 것들의 이 중요도가 이제 거의 그거 할 여유가 없는 거죠. 만성 피로나 만성 질환자 사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푼 디어리라고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숟가락, 집에 숟가락 많죠. 숟가락 많은 거예요. 숟가락이 많은 거예요. 그 숟가락이 에너지예요. 그 어떠냐면은, 예를 들면 딴 사람은 숟가락 많은데 나는 숟가락이 한 10개 있는 거야, 하루에. 근데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샤워하면 1개, 밥 먹으면 1개, 밖에 나가서 좀 시간 좀 보내고 오면 3개, 막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지켜보고 있어야 돼. 어디다 나머지 1개 쓸 건가. 아침에 뭐 이것저것 한다고 만약에 뭐 6, 7개 썼다 그러면 저녁에는 버져서 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 숟가락 이론을 말씀하셨는데, 숟가락이 정말 1개, 2개였을 때는 어느 정도 상태이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정말 많이 아팠을 때는 정말 일어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가 신경맥의 저혈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 있으면 혈압이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혈압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퐁퐁퐁 머리에다가 혈을 줘야 되거든. 근데 나는 그것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혈이 안 오는 거예요, 별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에 헬스케어 찍고 시간 땀이 나고 토할 것 같으면서 누워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나 머리에 피가 없어. 누워야 피가 좀 그래도 올 수 있어. 왜냐면 이렇게 있으면 너무 높잖아. 여기 못 가요. 그래서 정말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잠시만 앉아 있어도 너무 어지럽고 토할 것 같아서 그냥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눕게 되는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지금도 제가 서 있으면 똑같아요. 너무 이게 올라가서 어지럽게 됩니다. 그래서 좀 앉아 있는 거고, 그래서 정말 그 스푼 정말 스푼 다 떨어진, 정말 할 수가 없는, 에너지가 없는 그런 진짜 15분도 잘 못 앉아 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말 prioritize, 내가 중요한 게 뭔가를 살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문화가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관계에서 오는 좀 obligation을 이제 해야 되는 것들, 요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그 스푼이 정말 중요해져 버리면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이 밑으로 가게 돼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 하기에도 삶이 짧고 내 에너지가 작고 내 스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절로 해결이 되면서 나한테 그런 이제 교훈을 정말 준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물어보면 누구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누구랑의 미팅이 제일 중요해요? 자신 인생에서 누구랑 미팅 있다 그러면 무조건 가야 되고 시간 지켜야 되고 달력에 몇 개 적어놔야 되는 사람 누구예요? 그러면 뭐 사장님, 뭐 교수님, 뭐 이런 거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래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사서 날면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나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났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거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내라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주위 사람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 다 그렇고 현대인 특히 너무 다른 것이 바빠서 나를 중요하게 하는 시간을 정말 잊고 지내는 것 같아요. 아파가지고 확 쳐서 바닥에 있어 보니까 그 한 번도 음미하지 못했던 나와의 시간밖에 없는 거야. 진짜 나와의 시간만을 보내는 때, 그때 많은 것이 일어났어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나한테는 정말 큰, 이 삶의 쉼표라고 그러죠. 정말 큰 것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거를 아팠기 때문에 눈을 뜬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호흡법과 명상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천천히 내쉬고 들이쉬고 하면서, 이 명상에는 또 이게 만트라라고 하는데 진언이라고 말을 해주는 게 있어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You are doing good, 너 잘하고 있어, 그런 말도 하고, 아니면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말도 해주고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호흡을 하면, 천천히 하면 심장수가 다다닥 떨어집니다. 이 막 130, 150 막 올라갔다가 호흡을 좀 하기 시작하면 두두두두 떨어져요. 막 120, 110 떨어지는, 이게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약물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나서는 내가 열심히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을 했잖아요. 이게 대화한 거예요. 내 몸이 내 머리에게 그거 아니다, calm down 해도 된다, 그렇게 정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기 때문에 연습을 할수록 이 대화가 더 잘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3년을 이렇게 도닦듯이 했으니까 이제는 진짜 내가 걱정해야 되는 심각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진짜 여기 이런 뭐 큰 방송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그렇고 딱 가서 호흡을 하면 이게 calm down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걱정하는 일이 있거나 내가 환자를 걱정하거나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그 자율신경계, 원래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안 되는 걸 내가 좀 조절하게 됐죠. 그게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이제 얘들이 나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얘를 조절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그런 진언들을 해주면서 스스로에게 너 같이 있는 사람이다. 너 아프지만 같이 있는 사람이다. 너 아프지만 you're doing good. 너 아픈 거에 생각하면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다. 이런 말을 계속 해주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거 많이 이렇게 정신과 의사로서 다른 분들한테도 가르쳐주는데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왜냐면은 내가 일어나면 원망하는 마음부터 확, 이게 사람은 자동이에요. 그 마음부터 확 들어요. 이게 아씨 오늘도 피곤하네. 막 아 이래갖고 오늘 망하겠다 막 이런 마음부터 그냥 확 쏟아옵니다. 그런 생각하면 계속 그런 생각 올라와요. 우물을 파는 거죠. 그거를 끊고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감사하는 마음을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억지로 해야 되죠. 저절로 안 나오죠. 원망하는 마음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은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럼 나는 감사하는 몇 개가 있어요.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것도 괜찮아. 작은 거 해도 돼요. 큰 거 할 필요도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요만큼이라도 나았음에 얼마나 더 아팠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몸이 좀 안 다쳐라도 그래도 이만큼 나은 게 어디야? 두 번째는 내 직장 다시 가질 수 있는 게 어디야? 나는 의사 못 할 줄 알았거든요. 다시 왔어. 그다음에 또 우리 그 착한 남편이 있어요. 내가 미국에서 혼자 뭐 20년 가까이 살았잖아. 한 15년 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있어. 아픈데 남편이 있어봐요. 그래도 훨씬 더 좀 기대지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난 정말 감사하다는 거를 이제 열 막 받고 화날거나 원망스러울 때마다 감사를 되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기와 만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모닝에 호흡하면서 감사할 거 생각하고 한 5분만 해도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앱이 많아요. applications 그걸 한 개 틀어놓고 자요. 그거 틀어놓으면 호흡을 시켜줘. 들이마시세요, 내마시세요 이걸 얘기해줘요. 그럼 나는 그걸 하면서 잠들어요. 근데 그런 보통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다 해줘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기한테 얘기해주라고. 오늘 힘든 일들 놓아주라고. 그런 걸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면서 이제 이 건강 유지하고 이 정신 힘들지만 이 정신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왜 홈트도 하고 다이어트는 뭐 달고 사시죠? 그러는 것만큼의 요만큼이라도 하루 5분 10분이라도 브리딩 하고 그런 스스로에게 해주는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면의 건강을 좀 보는 거를 제가 눈을 뜬 거예요. 저도 그 생각 안 했죠. 저도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이건 안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운동할 힘은 없고 이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추천도 드리고 그것이 사실 나의 약이에요. 그걸로 그 자율신경계 조절하면서 내 정신 건강 계속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I'll tell the world I'll sing a song. It's a better place since you came along. Since you came along. Your touch is sunlight through the trees. Your kisses are the ocean breeze. Everything's alright when you're. 오늘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또 두 나라 살아보고 정신과로 살아보고 정신과 의사로서 아파도 보고 한 그 삶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 배운 점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도 저도 많이 다 산 것도 아니고 아직도 살고 있지만 여러분도 이제 하루하루에 그 삶에서 정말 내 마음 follow my heart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그 아까운 삶 내 삶을 살아야겠죠. 남의 삶 아니잖아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 굴곡과 up and down, ups and downs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그 긍정의 마음, silver lining이 있다. 레몬으로 레모네이드 만들 수 있다. 그런 마음 잊지 않고 한번 가보시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지금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성격을 갖고 계신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병이라고 하니까 저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세계 공동체 스미다 여러분께서 질문을 먼저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볼까요? 먼저 신흥섭님의 질문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셨다고 들었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가서 그 영어를 배우고 뒤늦게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비법이나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었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셔. 제가 25살에 미국에 갔거든요. 네, 그 영어를 배우는데 저는 제일 큰 거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못할수록 더 해야 돼요. 내가 이 나라 와서 영어 이 정도 해주면 나 잘하는 거다, 이런 자세로 저 사람이 뭐라 하거나 계속 해야만 늘고, 그 다음에 내가 못한다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는 한국말 할 줄 아냐, 이런 자세로 네. 말을 계속 해야 되고 네. 잘 못하더라도 웃음을 머금고 네. 계속 얘기해야 돼요. 네, 뒤로 빠질수록 영어가 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나의 비법이었어요. 정말 끈기 있게 도전하셨군요. 거기서 움츠러들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전혜민님의 질문입니다. 저는 책을 통해서 교수님의 인생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굴곡과 경험들을 두 나라에서 거치고 또 정신과 의사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아이들의 자라는 걸 보면은 그 학업이나 그 경쟁에 너무 시달리는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사실 이걸 조금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을 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자기 표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변화를 시키고 싶은 마음에 제가 사실 부모님 교육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열중하고 있고 네. 너튜브 채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부모님 교육, 네. 부모 트레이닝.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의 자라남이 더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또 더 미래에 준비된 인재로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쏟고 있고, 좀 더 내면의 건강을 보는 것들을 또 내용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책이나 강연이나 뭐 비디오나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말 조금 변화가 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단단한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자들을 다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병씩 지급되던 생수, 마시기도 부족했던 그 생수의 반을 남겨서 얼굴을 닦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랬던 사람들의 생존율이 더 높았다고 하는데요. 극단의 상황에서도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고 배려했던 이들의 생명력이 더 강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힘들 때일수록 나 자신을 아껴주고 돌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 공동체 스미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